자, 채점합니다. 싫어. 자, 50페이지부터. 자, 50페이지부터 채점할게요. 나도 없는데. 빨간 펜 있어? 나 없어. 나 없을 거 없어. 빨간 펜 있어. 빨간 펜 있어. 난 검정 펜 있어. 잠깐만, 나 이건 볼펜씨 있을 텐데. 그거밖에 없어서 미안해. 오! 너 반으로 빨간 펜 있다. 없어, 이제. 자, 일단 채점하겠습니다. 355번부터. 355번에 이 기역 리을. 네? 오. 오. 선생님, 355번 다시. 아, 355번부터 이 기역 리을. 5, 58번에 5, 2, 4, 3, 3, 4, 4, 3, 4, 65번에 5, 3, 자, 넘어가서 67번에 360. 361번부터 3, 4, 4, 3, 4, 5, 3. 자, 그 다음에 67번에 3, 5, 기역, 리을, 4, 2, 3, 마이너스 3분의 4, 5, 74번에 1번, 이건 찍는 거니까 나중에 보고요. 2번, A는 마이너스 3, B는 3. 375번에 2, 376번에 1, 377번에 3, 378번에 마이너스 9. 379번에 4. 9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2. 그 다음, A는 3, B는 마이너스 5. 382번에 4분의 23. 3, 4, 85번, 3, 5. 86번에 8, 마이너스 8. 87번에 4. 2분의 9, 5분의 6, 390번, 마이너스 3.5와 2분의 1, 3, 다음 392번부터 5, 3분의 13, 4, 3분의 10과 마이너스 4, 3, 17, 4, 기역, 리을, 5, 401번에 절대값 마이너스 7분의 20과 마이너스 3분의 14. 그 다음 402번에 0.7, 403번에 3, 404번에 5, 405번에 4, 기역 리을, 4, 4, 3, 마이너스 3, 12. 자, 412번에 4, 2, 5, 2, 4, 4, 3, 4, 418번에 3분의 10, 4, 마이너스 5분의 21, 3,
4. 자, C가 가장 크고요. B가 그 다음 A가 가장 작습니다. 424번에 6, 425번에 5, 426번에 A는 마이너스 8, B는 2, 427번에 4, 428번에 마이너스 3, 429번에 X는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정수 X는 마이너스 1과 0. 자, 그 다음 만점 도전 430번에 12, 4분의 13, 3. 여기까지. 자, 질문부터 쭉 받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불러 주시겠어요? 431번. 그럼 맨 뒤에서부터네. 자, 그럼 맨 뒤에서부터 일단 조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31번 한번 봐봐. 기호가 좀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웃지도 말고. 자, 수업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여기 잠깐 봐봐. 자, 지금 요 지금 이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 x와 y가 있는데 둘 중에 절대값을 쓰라는 뜻이야. 무슨 값을 쓰라고요? 절대값을 쓰는데 조건이 있어. 여기 잠깐 보면, 아, 요 앞에 있는 절대값이 크면 앞에 있는 절대값 쓰고요. 뒤에 있는 절대값이 크면 뒤에 있는 절대값을 답으로 그냥 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만약에 이렇게 적었어. 마이너스 3과 2를 적었어. 이거 두 개 절대값 해봐. 앞에 절대값 얼마야? 3. 3이지. 뒤에 절대값 얼마야? 2. 2. 둘 중에 누가 커? 3. 얘가 더 크지? 그럼 답을 뭐라고 쓰라고? 그냥 3을 답이라고 쓰면 된다는 거야. 요 두 개를 적었으면 얘 답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3. 앞에 이렇게 절대값이 크잖아. 그치? 그냥 큰 수를 쓰라는 뜻이야. 그냥 부호 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뜻이야. 그럼 여기 잠깐 봐봐. 얘하고 얘를 푸는데 부호 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절대값을 볼 거니까. 둘 중에 누가 절대값이 커? 당연히 둘 중에 절대값이 큰 수는 누구야? 앞에 거지? 그치? 앞에 거의 절대값 얼마야? 앞에 거의 절대값 얼마야? 3분의 8이잖아. 그치? 그럼 얘 계산 결과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3분의 8이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앞에 푼 게 이 3분의 8이고 4분의 13하고 한 번 더 해보라고. 둘 중에 누가 큰지. 근데 바로 4분의 13 대답하지 말고 통분해서 비교해야 되는 건 알죠? 그치? 통분을 먼저 한번 해보자. 통분하면 어떻게 될까? 12분의 몇 배 했어 지금? 4배 했지? 자, 4배 해주니까 얼마야 그러면? 4, 8에 32. 자, 얘는 3배를 해줘야 돼. 얘는 그럼 얼마가 돼? 39. 자, 둘 중에 누가 커? 이 뒤에 게 더 크죠? 그치? 근데 절대값 쓰는 거니까 그럼 답이 뭐라고 적어야 돼 내가? 4분의
13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뜻이야. 그냥 큰 수의 절대값을 써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호가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풀이는 끝났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답은 그래서 4분의 13이 되는 거야. 또 질문. 자, 요런 유형을 지금 잘 모른다는 얘기니까 요런 유형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 자, 요런 문제는 원래 난이도가 상, 중, 하에서 어떤 게 해당될 것 같아? 하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근데 모른다는 얘기는 개념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반드시 더 정확히 한 번 더 봐야 돼. 자, 문제가 뭐라고 돼 있어? 자연수가 아닌 정수의 개수 찾으라고 그랬지? 맞아요? 자, 그럼 일단은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 자, 일단은 정수부터 다 찾아보자. 정수 뭐뭐 있는지 표시만 한번 해보자. 자, 정수 뭐 있어요? 처음에 마이너스 6, 그 다음 또 뭐야? 13, 또 0, 또 뭐 있어? 얘 있지? 얘가 월마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이해 가요? 정수를 찾아봤는데, 근데 뭘 빼주라는 얘기야, 지금? 자연수는 빼주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자연수 딱 보니까 몇 개 있어? 자연수. 자연수 뭔지 알아? 1, 2, 3, 4 이런 거. 한 개. 그렇지. 몇 개 있을까? 한 개. 한 개 있겠지? 그게 누구야? 13. 13. 얘만 빼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몇 개 나왔어? 한 개, 두 개, 세 개. 그 정답이 몇 개가 돼야 돼? 세 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도 질문을 했어요? 자, 이것도 먼저 한번 써보자. 자, 우리 지금 분수로 보이는 것들만 나눠지는 걸 정확히 다시 한번 써보자. 내가 얘를 뭐로 바꿔주면 돼? 마이너스 7로 바꾸자. 그 다음 내가 얘를 또 뭘로 바꿔? 3으로 바꾸자. 됐어? 나머지는 바꿀 거 없으니까 여기서 보고 풀면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정수는 4개이다 그랬으니까 4개가 되는지 한번 세볼게. 정수 이거 맞아?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틀렸지? 자, 그 다음에 2번. 자연수는 한 개다 라고 했으니까 정수 중에서 자연수 찾아봐. 몇 개 있어? 질문한 사람 누구야? 저는요. 자, 여기서 정수 중에서 자연수 몇 개 있어? 하얀색 밑줄 친 것 중에서 자연수 뭐뭐 있는 거야? 14하고 3. 두 개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한 개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자, 3번. 음의 정수 3개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음의 정수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야. 하나, 둘, 두 개밖에 없는데? 자, 근데 여기 몇 개라고 돼 있어? 3개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자연수가 아닌 정수의 개수 물어봤어. 자연수가 아닌 정수의 개수. 아까랑 똑같네? 아까랑 문제 똑같네. 그치? 정수 몇 개 있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자연수는 빼주래. 자연수는 빼. 두 개 뺐어. 그럼 나머지 정수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세 개 나왔지. 맞아요? 자, 그래서 자연수가 아닌 정수의 개수는 세 개이다. 얘가 정답이 돼야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362번의 답은 4번이 정답이 됐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또 질문.
자, 여기서 또 질문. 또 있었잖아. 365번이면 364번. 365번? 네. 자, 365번을 여기다 적어볼게. 너 근데 이거 아직도 구별이 돼야 안 돼. 좀 의외인데? 자, 여기 바꿔서 써줄 거 한 개밖에 없죠? 누구만 바꿔서 써주면 돼, 지금? 7분의 35만 바꿔서 써주면 되겠지? 이 얼마로 바꿔서 써주면 돼? 5라고 바꿔서 줍니다. 요 수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수는 3개인지 한번 찾아보자. 정수 몇 개인지 찾아볼게. 하나, 둘, 셋, 넷. 자, 틀렸고요. 음의 정수는 2개다. 정수 중에서 음의 정수 몇 개인지 한번 살펴보자. 1개밖에 없네요. 음의 정수 1개. 양의 정수 몇 개인지 찾아볼게. 양의 정수 얘 아니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개. 자, 근데 얘는 또 1개라고 했으니까 또 틀렸네. 음의 유리수는 2개이다 라고 했으니까 음의 유리수, 그냥 음수 찾으라는 얘기야. 자, 음수 몇 개? 하나, 둘, 세 개. 근데 얘는 또 2개라고 했네. 그래서 얘도 또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아, 정수 빼고 찾으면 돼. 밑줄 친 거 빼면 나머지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돼야 되겠지? 몇 개 있어? 1개, 2개, 세 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아, 이렇게 하면 좀 나중에 헷갈리겠네. 자, 이렇게 할까?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5번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세 개이다. 맞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 또 370몇 번이요? 374번. 자, 이건 점을 잘 찍어야 돼요. 수직선. 자,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일단은 마이너스 4분의 11을 한번 찍어볼게. 근데 여러분이 마이너스 4분의 11을 찍을 때는 반드시 점을 찍을 때는 대분수로 고쳐야 찍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대분수 찍어보면 이거 대분수로 고쳐야 돼. 뭐로 고쳐야 돼, 내가? 그렇지. 마이너스 2와 4분의 3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자, 여기 0을 기준으로 해놓고 0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놓고 자, 지금 스물대로 하는 거 봐봐. 마이너스 2면 일단 두 칸 가야 돼. 한 칸, 두 칸. 4분의 3 가는 거 기억나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4분의 3은 일단 4등분 해줘. 4등분 해준 다음에 세 칸 더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그럼 여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야. 음수는 이런 왼쪽으로 쭉 가는 거고 양수는 오른쪽으로 쭉 가서 해주면 돼. 그래서 두 칸 간 다음에 네 칸 중에 세 칸 더 가라 이런 뜻이었으니까 여기서 찍었어. 자, 그럼 예장 가장 가까운 정수는 마이너스 3일까 마이너스 2일까? 당연히 가까운 정수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아, 얘 답은 얼마를 읽어준다? 마이너스 3을 읽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8분의 3 한번 읽어볼게요. 8분의 3. 아, 좀 잘못 적었지 이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네. 3분의 8인데 그럼 또 잘못 적었어. 자, 그럼 3분의 8을 한번 찍어보면 이것도 대분수로 고쳐야 돼. 뭘로 고쳐야 돼? 2와 3분의 2로. 맞죠?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해준 다음 자, 2와 하나, 둘, 2와 세 칸 중에 세 칸 중에 몇 칸 각이? 두 칸 각이 여기가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럼 이 숫자는 3에 가까워, 2에 가까워? 아, 얘는 그럼 2에 가깝나? 아니죠. 3에 가깝죠? 그래서 얘는 몇을 읽어주면 되는 거야? 3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1번 뭘 했냐면, 그래서 점을 한번 찍어 봤어요. 그 다음에 A, B의 값을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다 구했네. 자, 얘 값이 A니까 마이너스 3. 얘 값은 B였으니까 B는 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리 안 된다. 응? 자리. 네? 수업 중에 그걸 왜 얘기하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알았어. 자, 아, 오늘 자리 바꿀 날이었구나. 왜요? 나, 한 달 지났잖아. 생각해보니까 한 달이 지났구나. 응? 아까 전에 수능 시간만 아, 이렇게 할까? 아니, 선생님이 어제 해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선생님이 그 노트에다가 번호 써놓고 너희가 번호 부르면 그 자리로 해주면 돼. 뭐 사다리 타고 이런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너희가 번호 부르면 번호를 적어놓고 번호 우리 모르는 상태에서 언제 모르는 상태야. 그래서 언제 바꿔요? 아, 오늘은 바꾸는 게 아니라 오늘은 자리만 뽑고 다음 시간부터 자리 이동하는 거야. 이러다가 아니.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374번 다음에 또 질문. 없어? 아니, 내 여기서 없을 리가 없어. 자, 번호. 375번. 자, 여기 잠깐만 보자. 마이너스 4와 8의 거리가 같은 점. 거리가 같은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 중점이라는 말 들어봤어? 중점 말 들어봤어? 그 중점하고 똑같은 거야. 알았어? 근데 지금은 아직 덧셈 뺄셈을 배우기 전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는 뭐 다 알고 있겠지만 원래 요 단원 자체가 요 다음에 덧셈 뺄셈을 배우잖아. 앞으로는 너 덧셈 뺄셈 알면 그냥 어떻게 구해주면 돼? 중점 구해주면 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중점 어떻게 구했지? 기억나? 마이너스 4하고 8을 어떻게 해? 두 개 어떻게 해? 더해. 더해서 뭘로 나눠? 2로 나눠. 그걸 중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마이너스 4 더하기 8은 얼마야? 4. 4지. 그럼 4를 2로 나누는 게 얼마야? 2. 그래서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하면 쉬운데 아직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이 덧셈 뺄셈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단원 자체가.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한 칸씩 어떻게 하면 돼? 옮겨서 해주면 되겠지. 알았어요? 자, 0을 기준으로 얘는 몇 칸 있는 거야? 4칸. 얘는 0을 기준으로 몇 칸 있는 거야? 8칸. 그럼 총 몇 칸이 있을까? 12칸이 있겠죠? 이해가요? 12칸의 반을 나누면 얼마야? 6칸. 아, 여기서 6칸 가고 여기서 6칸 가서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8에서 자 6칸 왼쪽으로 가면 얼마 가겠어? 2. 이렇게 구해줘도 된다. 근데 나중에 계산하는 법 알면 중점으로 구해주는 게 조금 더 쉽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질문? 429번이요. 자. 자, 여기 잠깐 봐봐. 문장에서 작지 않고야. 그럼 무슨 말이야? 그건 맞다. 확실해요? 네. 작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보통 뭐가 있어? 크다, 같다, 작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작은 게 아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읽어주면 돼.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읽어줘야 된다고? 크거나 같다라는 거.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야.
혹시 이거 수직선을 그리는 것도 배웠니? 100번이에요. 이거 지금 429번이에요. 429번. 그럼 너 이거 수직선을 그리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거 배운 적 있는 사람, 수직선 그리는 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는 거. 배웠어?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선생님 바꾸면 1과 4분의 3이니까 선생님 이걸 쓰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0에서 한 칸 간 다음에 네 칸 중에 세 칸을 가면 돼. 그리고 나서 크거나 같다는 여기다 색칠해주고 이렇게 가. 안 배운 사람 나중에 이거 또 다시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적었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양수가 뭐라고 그랬어? 아니다라고 그랬지. 여기 이렇게 쭉 갈 건데 양수는 아니라고. 그럼 뭐만 해당되게 될까? 양수만 아니면 돼. 그럼 음수 돼 안 돼? 0 돼 안 돼? 그럼 0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답이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답은 뭐라고 적어줘야 된다고? 마이너스 1과 0. 아 잠깐만, 이거 뭘 구하는 거야? 점수 x의 값을 구하는 거지? 자, 그럼 그러면 자, 뭘 적어주는 거야? 얘가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 답은 얘가 돼야 되겠죠? 자, 또 질문. 어? 이게 질문이 여기 끝일 수 리가 없는데. 네가 틀린 걸 부르는 게 아니라 개념을 모르는 걸 하면 그 같이 이어진 거지, 그렇지? 네. 그런 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푼다라는 걸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375번부터야, 376번부터야. 6번부터. 6번부터 3개 자르면 알았어. 자, 이건 설명을 잘 들어. 이거를 선생님 설명했는데도 만약에 모른다. 이거는 알았어? 선생님의 잘못을 아니라고 할 거야. 선생님 보통 다 너희가 모르면 다 누구 잘못이라고 그랬어? 선생님 잘못이라고 그랬지.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고 할 거야. 왜? 설명만 잘 들으면 알았어? 선생님 아들 5살이거든? 5살도 알 수 있는 거야. 알았어? 에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야? 알았어? 대박이란데. 뭐라고? 에바. 아, 대박이라고? 아, 나 에바라고 들렸어. 선생님. 자, 여기서 잘 봐. 마이너스 1에서부터 거리가 얼마라고 되냐면 거리가 5라는 얘기는 자, 오른쪽으로 5칸 가거나 왼쪽으로 5칸 가면 되는 거야. 이해가? 네. 할 수 있어? 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먼저 가본다. 마이너스 1에서 5칸 가면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거 다섯 살은 알 수 없겠다. 음수를 셀 수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그치? 자, 한 3학년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하면 숫자를 뭐라고 세야 돼? 0, 1, 2, 3, 4. 자, 5칸 가니까 점 뭐가 나왔어? 4가 나왔지? 왼쪽으로도 5칸 간다? 이거 질문한 놈이 설명을 안 보고 있네? 어? 이 뭐지? 이거 벌써 이해가 간 거야? 아니면 선생님을 개무시하는 거지? 자, 왼쪽으로 5칸 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숫자 한번 세보자. 마이너스 1에서 왼쪽으로 하면 뭐라고 세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자, 왼쪽으로 거리 5칸 가는 거. 두 점. 찾았어, 못 찾았어? 찾았지? 어렵죠?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이해가 안 갔으면 이거 다 선생님 잘못이니까.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요. 이해 갔죠? 아니 쟤한테 물어본 거야. 자, 똥아. 자, 이해 갔어 안 갔어? 자, 그 다음에 377번. 자, 여기 봐봐.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이너스 9와 3 한가운데 있는 점을 선생님이 두 글자로 무슨 점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중점. 중점.
중점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뭐 해가지고 너 중점 어떻게 구는지 잊어버렸어? 그럼 다시 한 번만 얘기해줄게. 여기가 10의 위치에 있고 여기가 14에 위치하고 있어. 그 중점은 몇일까? 12. 12. 왜 그렇게 나왔어? 더한 다음에 나는 게. 그렇지. 그게 중점이야. 두 개를 어떻게 했다고? 4예요. 더한 다음에. 그렇지. 그러면 24에서 2로 나눠주니까 그럼 얼마야? 12. 그럼 여기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맞아요? 중점하고 비슷한 평균이란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그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중점이야. 여기 잠깐 봐봐. 자, 이번 문제 마이너스 9하고 3하고 중점 어떻게 구해? 뭐예요? 자, 마이너스 9하고 3하고 중점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더해.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야. 그걸 뭘로 나눠주라고? 2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이 중점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근데 선생님 아직 나는 이거 계산 못하겠어요 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0에서 생각하는 거야. 0에서 얘는 몇 칸 떨어져 있어? 0에서 몇 칸 떨어져 있어? 9칸. 마이너스 9는 9칸 떨어져 있어. 0에서 3은 몇 칸 떨어져 있어? 3칸. 그럼 총 몇 칸 떨어진 거야? 12칸 떨어진 거지? 이해가요? 그런 다음에 2로 나누면 얼마야? 6이니까 여기서 6칸 왼쪽으로 와서 그려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구하면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 단원 말고 뒷단원 배우고 나서 풀면 아주 간단하다라는 얘기지. 378번도 마찬가지야. 378번 보세요. 자, 대답해봐. 이 C라는 점은 B와 D의 무슨 점이야? 중점. 중점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두 개 더해서 반으로. 그렇지.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주는 거야. 누가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얘기를 했어.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눠줍니다. 라면 이거는 곱하기 2의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뭐라고 한다고? 두 개를 더해서 뭘로 나눠준다고? 2. 알았어? 아니면 두 개를 더해서 반 해줍니다. 이렇게 해줘도 되잖아요. 똑같은 말이야. 자, 그럼 이 C 내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얘 두 개를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 2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2로 나눠주면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오, 그럼 C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럼 태민아. 여기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까지 거리가 몇 칸 가야 될까? 몇 칸 가야 될까? 좀 세보자. 뭐라고 읽어야 돼? 여기 몇 칸 가야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몇 칸 갔어 지금? 네 칸 갔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 A점을 구하려면 얘도 몇 칸 가야 돼? 네 칸 가야지. 됐어? 마이너스 5에서 4칸 가면 뭐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해서 A점은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9가 돼야 된다. 근데 나중엔 이렇게 안 구해. 덧셈 뺄셈 나중에 배우면 그냥 덧셈 뺄셈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또 질문. 자, 질문 없어요? 와, 이들 아, 진짜 없어요? 진짜 안 해요. 응? 진짜 안 해요.
자, 그러면 그 이거 숙제를 이제 나가려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까지 선생님 수업을 다시 한번 할게요. 저번에도 덧셈패스 살짝 했죠? 기억 안 나겠지만. 네.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이랑 덧셈패스 잠깐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지? 자, 오늘도 조금만 잠깐 다시 한번 해본다. 자, 따라해. 덧셈 뺄셈 할 때, 덧셈 할 때 어떻게 약속했지? 같은 부호일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 같은 부호일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더하고 나서 공통 부호를 붙여주는 거야. 써줘야 되는 거고, 부호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큰 쪽의 부호를 써줘야 되는 거야. 기억나요? 네. 뺄셈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 덧셈으로 바꾸고. 덧셈으로 바꾸고. 자, 자, 뺄셈은 뭘로 바꿔서 하자고? 덧셈으로. 덧셈으로 고친 후 그 다음에 부호를 어떻게 줘야 돼? 무조건 반대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5를 뭘로 바꾸는 거야? 플러스 5로 바꿔서. 그리고 나서 덧셈 해주면 되는 거지? 네. 자, 부호가 다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네.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야. 5에서 3 빼면 얼마야? 2. 그 다음에 큰 수의 부호를 적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선생님은 플러스는 안 적어도 되니까. 그치? 네. 우리 한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선생님은 생략을 할게요. 그럼 그냥 2 적어도 되고 플러스 2를 적어도 된다는 얘기였지. 기억나 안 나? 당연히 나겠지. 자, 그러면 곱셈도 잠깐 다시 한번 해보자. 자, 뭘 한번 해보겠다고요? 곱셈. 곱셈은 더 쉽다고 그랬어. 자, 부호끼리만 생각하면 돼. 자, 3 곱하기 2는 얼마야? 6. 6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6.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얼마야? 6. 플러스 6.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원칙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음수는 한 번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두 번 곱하면? 플러스.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 네 번 곱하면? 플러스. 다섯 번 곱하면? 마이너스.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 나눗셈도 똑같다는 얘기지. 자, 틀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어.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될까? 플러스 1. 그렇지.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지. 왜? 마이너스 1을 몇 번 곱한 거야? 두 번. 두 번 곱하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적었어.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될까? 마이너스 1. 왜? 마이너스를 몇 번 곱해서? 세 번 곱해서. 자, 그럼 전 또 한번 물어볼게. 자,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뭐가 돼야 될까? 마이너스 1. 이거는 왜 또 마이너스 1이지? 여기 제곱이라고 적었는데? 뭐가 없어서? 가로가 없을 때는? 가로가 없을 때는 숫자만 두 번 곱하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숫자만 두 번 곱해서, 그래서 부호는 건들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걸 한번 계산해볼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얘는 얼마가 돼야 될까? 동재야, 네. 이거 답이 뭐가 돼야 될까? 지금 살짝 그, 헷갈렸어. 이거 더하래 과로 이렇게 그러니까 답이 뭐야, 답은? 네? 답이 마이너스 1. 자, 여러분 여기 잠깐만 봐봐. 답이 마이너스 1이 맞았을까요? 아니면 틀렸을까요? 맞았다고 해. 뭐야, 다 자신이 없는 거네 지금.
그럼 방금 전에 했잖아. 자, 그럼 따라한다. 얘는 있잖아. 얘는 마이너스 1을 몇 번 곱하라는 뜻이야. 마이너스 1을 몇 번 곱하라는 뜻이야. 세 번 곱하라는 뜻이야. 알았어? 그럼 얘는 얼마야? 아,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제곱이라는 게 가로 밖에 있어? 가로 안에 있어? 가로 안에 있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하면 돼? 안 돼? 안 돼. 1만 두 번 곱하는 거야. 그럼 얘 결론이 뭐가 되겠어? 얘는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는 거지. 알겠어요?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이런 게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조금 연습을 좀 해줘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지금부터 솔직히 이거 못하지는 않겠죠. 62페이지서부터 65페이지는 지금 얼른 풀어보세요. 여기까지만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 한 5분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한 10분 드리면 충분하죠? 몇 쪽까지 62페이지서부터 65쪽까지 지금 풀어보라고 했어요. 안 풀고 계시는 분이 있어? 아니죠? 얼른 해. 바로 답 맞출 거야, 이 시간에. 65쪽까지 하시라고 그랬어요. 괜히 너는 말이 틀리면 너는 따로 보충 잡고 이제 따로 가져가 끝나간다. 네. 잘할 때까지. 네. 아, 이걸 좀 잘 못하는 건 나. 실수를 아예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되도록 맞아야 돼. 그리고 옆에 오답 노트 다 꺼내놓으세요. 이제 사인하게. 시험 뒤 오답 노트 뭐야? 응? 아니 아니 원래 오답 노트. 날짜도 없어? 그리고 WCS는 없어?
그만 해도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짜도 안 적었네? 아니, 나는... 너는 오늘 수업 시간에 선생님 다시 설명할 테니까 뭐 여태까지 이렇게 했으면 일단 이렇게 바꿔서 엿쓰는 연습 좀 해야 돼. 하루 아침에 되진 않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배운 적 없어? 책에 WCS 수완미에 넣으면 다시 설명해 줄게. 당분간은 선생님 몇 번 틀려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 써야 돼. 그렇지? 자, 처음. 그 다음에 화요일날 5단부터 다 거둘 거예요. 5단부터 다 그 안 된 거 있으면 채워서 가지고 와. 그 다음에 자 5단부터 주세요. 그 화요일까지 찾든지 아니면 다시 만들어서 가지고 와. 그다음 동화는 날짜 적어야 된다 여기다. 날짜 표시하세요. 어? 자, 5단부터 주세요. 5단부터 안 했어? 지금 뭐 언제 거야?
다음에 또 한번 해. 알았어. 그다음 이건 다 고쳤으면 이거는 세모 표시한 다음에 이 책 다시 넣어놓고. 자, 그다음에 오답부터 주세요. 화요일날 오답노트 안 갖고 온 사람들은 토요일 보충면담에 다 들어갑니다. 알았어? 화요일날 오답노트 안 가지고 온 사람들 와서 오답노트 다 쓰는 거. 밀린 거 선생님 날짜 계산해서 빠진 거 다 오답노트 쓰. 가지고 온 사람은 그걸 면제시켜주고 밀렸더라도. 알았어? 없는 사람은 새로 만들어서라도 가져와. 최소 3회치는 있어야 된다. 새로 만든 사람은 최소 3회치라고 얘기를 했다. 왜냐면 운 좋게 딱 3회치면 채우는구나. 딱 2회치밖에 없어. 어이가 없다 진짜. 자, 다 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거는 뭐 저기 나중에 더 한 번 하도록 하고 우리 저거 수만비도 마저 해야 되니까. 알았어? 자, 여기 지금 두 페이지만 먼저 채점하겠습니다. 두 페이지만. 알았어? 다 하진 못할 것 같고. 선생님 숙제를 내주려면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알아야 숙제가 되는 거니까. 자, 62페이지서 해봐. 자, 62페이지 채점합니다. 자, 433번에 1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5, 437번에 15분의 16, 마이너스 8분의 11, 마이너스 8.2, 마이너스 1.7, 441번에 가는 교환법칙, 나는 마이너스 1, 다는 결합, 라는 마이너스 6, 마는 1. 442번에 2,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6.5. 445번부터 마이너스 4, 4, 13, 마이너스 10. 다시 불러드릴게요. 445번, 마이너스 4, 4, 13, 마이너스 10. 449번, 마이너스 9분의 2, 마이너스 20분의 47, 마이너스 0.8, 12.4. 453번에 마이너스 6, 12분의 5,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6. 457번에 마이너스 6, 458번에 2, 459번에 마이너스 5분의 11. 450번이랑 다시 불러줄게. 445번부터 마이너스 4, 4, 13, 마이너스 10. 449번, 마이너스 9분의 2, 마이너스 20분의 47, 마이너스 0.8, 12.4.
453번 마이너스 6 12분의 5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6 그 다음 458번에 2 마이너스 5분의 11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중간에 하다 보면 교환과 결합법칙 나왔죠? 자 교환과 결합법칙은 어떻게 쉽게 구별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생님이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이렇게 적었는데 선생님 만약에 숫자를 이렇게 바꿔 4 더하기 3 더하기 5 해서 얘 자리를 바꿨어 안 바꿨어? 자리를 바꾼 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불러?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교환 법칙이라고 하고 자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했을 때 원래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지. 맞아요? 근데 계산수를 사면 어떻게 해보려?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얘부터 먼저 계산해버리는 거야. 그럼 계산 순서가 어떻게 돼? 뒤에 거 먼저 하고 앞에 거 나중에 해야 되겠지? 네. 이런 법칙을 뭐라고 한다고?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자, 혹시 여기서 헷갈리는 거 있어요? 63쪽에서 헷갈리는 부분. 빼기에서. 헷갈리는 거 없어? 있을 텐데. 459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458번이나 여기 잠깐만 봐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9는 계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이렇게 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 여기 지금 플러스가 생략된 거로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 두 개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7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 근데 큰 수에서 작은 수 부호가 다르니까 빼줘야지. 이 그냥 큰 수의 부호가 얼마야? 플러스니까 그럼 플러스 2 이렇게 해주는 거였지. 자 이렇게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숙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숙제는 64, 65, 66, 67, 68, 69까지만 내주자. 알았지? 선생님 67까지만 하시면 응? 67까지만. 예, 그럼 숙제가 너무 적잖아. 오늘 수만비 아마 안 나갈 거야. 오늘 수만비 책 아마 끝날 거야. 알았어? 자, 책 통과 테스트는 다음 화요일 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수만비 한번 다 펴보세요. 수만비 지금 이 단원이 여러분 조금 어려울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건 급하게 나가면 안 되니까 자, 꼼꼼하게 봐야 돼. 자, 숙제 항목도 다 펴보세요. 선생님이 아마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이랑 같이 풀고 그나마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내용들을 아마 숙제를 내줬을 거예요 아마. 자 여기서도 또 질문 또 무수히 또 많겠지. 자 1번부터 채점합니다. 자 1번에 50도 1번에 50도 2번에 몇 쪽이에요? 24페이지 자 2번에 35개 3번에 60도 4번에 니은 니을
자, 그 다음에 5번에 2, 6번에 100도, 7번에 12파이. 야, 너 연필 없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8번에 18파이, 아, 18제곱센티미터, 18이야 그냥 18. 그 다음 9번에 8파이 플러스 12, 8파이 플러스 12. 여기서부터 여러분 많이 못했겠지? 자, 10번에 8파이 플러스 8, 11번에 4, 12번에 15파이 플러스 4와 15파이. 자, 여기 쭉 설명 다시 한번 쭉 해드릴게요. 자, 1번부터 지금 틀린 사람이 많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너희들 1번 틀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자, 한 가지만 물어보자. 사각형 네각의 총합은 몇 도지? 360도. 이걸 아는데 왜 틀렸을까? 맞췄는데. 자, 알았어. 자, 맞췄다고 진짜 그걸 몇 번 했냐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자, 여기 잠깐만 보세요. 자, 이거 몇 각형이에요? 몇 각형이야 이거? 사각형이야. 변이 몇 개 있어서? 네 개가 있으면 사각형이야. 사각형 네각의 총합은 몇 도? 360도야. 근데 네각의 총합은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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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왼쪽은 15도, 요 오른쪽은 25도, 그 다음에 요 안쪽은 바깥쪽이 90도니까 여기 몇 도가 돼야 될까? 360에서. 그치? 한 바퀴 360에서. 그치? 90을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몇 도가 돼야 되지? 270. 27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270. 얘는 헷갈리니까 지워버려. 그리고 여기가 X니까 요 네 개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더해볼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15 더하기, 다 적으세요. 25 더하기 270은 360이다. 이렇게. 암산하지 말고 방정식으로 꼭 푸세요. 자, 식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적어야 돼? 자, 따라서 하면 X만 남기고 얘 다 이항시킬 거야. 일단 얘 다 더해보자. 얘 얼마야 더하면? 40. 270에 40을 더하면 얼마야? 310이지. 그럼 310이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10으로 바뀌겠지. 자, 그래서 360에서 310을 빼니까 얼마야? 50. 이렇게 풀을 일단 다 적으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틀린 사람 많아. 기껏 다 가르쳐놨더니 다 틀려. 그래, 이건 선생님 잘못이야. 왜? 공식을? 그래, 선생님 잘못이라니까. 너 때문이야. 야, 다시 한번 공식 보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 N-3개. 맞아요? 그러면 대각선의 총 개수는 어떻게 구했어? N-3에다가 뭘 곱해? 다시 N을 곱해준 다음 뭘로 나눴지? 2로 나눴지. 이게 공식이 무슨 공식이라고? 대각선의 총수. N-3은 뭐의 공식이라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 그치? 공식이 더 어렵지.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다각형의 내부의 한 점과 각 꼭지점을 선분으로 연결하였더니 10개의 삼각형이 생겼다. 어? 이건 대각선의 수가 아니네. 그치?
자, N각형에서 삼각형의 개수 몇 개 만들어져요? 삼각형의 개수 어떻게 만들어져? 공식이 뭐였어? N-2. N-3은 대각선의 수고 삼각형의 개수는 뭐였다고? N-2였어. 어? 삼각형이 N-2개가 만들어져서 몇 개가 됐다고요? 10개가 됐대. 그럼 몇 각형일까? 12각형. 그래, 12각형이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잠깐 봤더니 다각형 아니네. 문제 그게 아닌데? 다각형 내부의 한 점과 각 꼭지점을 선분으로 연결하였더니 10개의 삼각형이 생겼다라는 건데 이건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 선생님이 이 N각형을 나눈 게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이거야. 자, 문제 다시 읽어줄게. N각형 내부에 점을 하나 찍었어. 그리고 뭘 만들었다고? 각 꼭지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었대. 자, 이거 육각형이거든? 삼각형 몇 개 나와? 6개. 문제가 다른 문제였어. 만약에 선생님 여기에서 사각형인데 내부에 점을 하나 찍어서 점을 연결했대. 어? 그러면 삼각형 몇 개 나와? 4개. 네. 요런 문제였던 거야. 지금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그러면 자, 내부에 점 찍어서 삼각형 10개 나왔으면 이거 몇 각형이라는 뜻이야? 십각형이라는 얘기지. 자, 그럼 거기다 적으세요. 먼저 십각형이라고 써. 이 N각형은 몇 각형이라고요? 십각형.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한테 뭘 풀라고 그랬어 지금? 대각선의 총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어떤 공식 써야 돼? 당연히 이 공식에 대입을 해야 되겠지. N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돼? 어? 10 집어넣어야 되겠지? 10 넣어주면 얘는 얼마가 될까? 7.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10 나누기 2 해서 약분 돼요? 안 돼요? 되겠지? 그러면 7, 5, 35.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요 문제는 여러분이 틀릴만한 문제였네. 그치? 문제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였어. 자,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이해 가지. 멀리는 가지는 마. 아니, 딴 생각하면서 멀리 가지 말라는 얘기야. 왜냐면 지금도 이 순간 누군가 모르게 집중 못한 사람이 있어. 어우, 여기 앞에 지금 태민이는 계속 뭘 보고 있냐면 이 칠판을 안 보고 계속 여기 화면을 보고 있어. 시계 모든 거 같아. 너 유튜브 좋아하니? 아니잖아, 그치? 어. 물론 이 화면으로 봐도 똑같이 보이기는 해. 알았어? 선생님 여기 잘렸어요 지금. 이거 삼각형 잘렸어? 아니, 이건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건 보충 설명이라서.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내각의 크기의 합이 720도인 정 N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그랬어. 어? 잘 봐. 내각의 총합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내각의 총합 구하는 공식 N-2 곱하기 180이었죠 기억나요? 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지는 거지? N-2개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곱해서 180이 됐으니까 이게 몇 도가 됐다고요 지금? 720이야 그럼 내가 양변을 뭘로 나눠줘야 돼? 180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180으로 나눠주면 N-2는 몇이 돼야 될까? 6이 돼요? 4가 돼야 되겠지, 그치? 맞아? 자, 그럼 몇 각형일까? 6각형. 6각형이 되는 거야. 자, 정육각형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네. 이해 가지? 자,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 정육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외각의 총합은 무조건 몇 도였어? 360도. 360도. 외곽의 총합은 무조건 몇 도라고요? 자, 다시. 외곽의 총합은 무조건 몇 도? 360도. 자, 그럼 외곽의 총합은 360도니까 이걸 6으로 나눠주면 몇 도가 나올까요?
60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60도 이렇게 주면 되는 거야.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다음 보기에서 정15각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자, 기억. 자, 대각선의 총 개수는 40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잠깐만 봐봐. 자, 정15각형. 정15각형이면 여러분 여기 봐봐. 자, 대각선의 총수 구하려면 공식 알아야지. 공식 뭐였어? 이거였지? 자, 그럼 여기다 15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2 곱하기 15 나누기 뭐 해줘야 돼? 2. 그러면 6 곱하기 15는 얼마야? 90. 자, 90개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40개가 아니야. 그 다음에 한 내각의 크기는 156도다 라고 돼 있어. 어? 한 내각 때 156도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이거 쉽게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잘 봐요. 360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외각을 이해요. 외각을 말하는 거야. 맞아? 네. 외각의 총합을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 10으로 한번 나눠봐. 그럼 얼마 나올 것 같아? 3으로 먼저 약분할까? 3으로 약분하면 어떻게 돼? 얘 120이고 이 얼마야? 5야. 그럼 몇 도 나와? 24도 나와. 그러면 자, 외각이 24도 나왔어. 그럼 내각은 몇 도가 돼야 될까? 180에서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얼마야? 156. 그래서 156. 이렇게 구해주는 게 조금 더 빠르겠지. 근데 이렇게 구하는 방법 말고 또 뭐도 있었지? 공식 있었어. 공식 뭐였지? 자, 뭐야? n-2의 곱하기 얼마? 180을. 또 뭘로 나눠줘? n으로 나눠줘야지. n으로 나누는 건 대각선의 개수였어. 자, 여기다 15를 한번 넣어볼게. 15이면 어떻게 돼? 13 곱하기 그다음 얼마야? 180 나누기 얼마? 15 이렇게. 자, 그럼 이거 먼저 3으로 약분하자. 그럼 어떻게 돼? 이게 5가 되고 3으로 약분하니까 얼마야? 60. 됐어요? 그 다음 또 5로 약분하면 얼마야? 12. 자, 13 곱하기 12가 해주면 얼마가 나온다? 156도가 나오겠지. 됐어요?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돼. 자, 그래서 자, 맞았어 틀렸어? 니은이 맞았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외각 구해봤어. 외각 얼마 나왔었지? 24. 자, 디귿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한 끗 차이로 틀렸네.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그 다음 니은.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어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13개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맞죠? 왜? 15각형이니까 n-2였잖아. 그러니까 맞는 개념인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을이 답입니다. 자, 5번 틀리신 분. 5번 틀리신 분은 대충 풀었지. 자, 선생님. 그때 원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 아직도 이 개념 모르는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선생님 원 위에 두 점 찍었어. 자, 두 점 찍었어. 요 길이를 뭐라고 불러? 요 선을 뭐라고 불러? 오. 자, 다시. 자. 요 위에 이게 굽어진 선을 뭐라고 부른다고? 호라고 한다고 했어.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생긴 각을 무슨 각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중심각. 원의 중심에 있다고 해서 중심각이라고 그랬어.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 안 한다? 비례한다 그랬어요. 자, 다시 선생님 만약에 여기를 50도라고 했어. 그리고 요 길이를 선생님이 10cm라고 하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100도를 그렸어. 그럼 몇 배 커졌어? 2배. 2배 커졌지? 그럼 호의 길이도 몇 배 커져야 돼? 2배.
기억나요? 네. 반드시 비례한다고 해서 비례식수라고 그랬어. 그래서 자, 여기 x라고 놓으면 50대 100은 10대 x 해서 이렇게 비례식수라고 그랬어. 기억나 안 나? 자, 그 다음에 넓이도 비례할까 안 할까? 넓이도 비례한다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걸 뭐라고 부르지 이렇게? 혈골. 아니, 성분 얘기하는 거야, 성분. 선생님이 이렇게 쭉 이었어.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 이 선을 뭐라고 불러? 현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지? 아, 동아야. 현도 중심각에 대해서 똑같이 비례하는 거 맞지? 아니요. 그렇지, 아닌가 때였네. 자, 현은 비례한다 안 한다? 현은 중심각에 대해서 비례하지 않는다. 같은 것만 같지 두 배 커진다고 해서 현은 두 배 커지지 않는다고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50도일 때 지금 이 길이었는데 이 두 배 한다고 그래서 요 길이가 되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중심각에 대해서 호와 넓이는 비례하지만 현은 비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5번 문제 잠깐 다시 봅니다. 1번 AD는 CD의 3배다. 호니까 당연히 비례해 안 해? 비례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AC 선분 이어봐. 선분 AC 이어봐. 이거 현이야. BC 이어봐. 자, AC는 BC의 두 배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현은 비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다 별표 시해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 다음에도 틀리는 사람은 미워할 거야. 정말 미워할 거야. 아. 다시 한번. 호는 중심각에 비례하지 않아. 비례한다. 정신 안 차려. 재밌냐? 따라한다라고 틀린 걸 따라하고 있어. 자. 집중하라는 얘기지. 그럼 너 선 죽으면 따라 죽을 거야? 뭐? 자, 넓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 맞아 틀려? 틀리다. 맞죠? 맞다. 왜요? 넓이 비례한다고 했잖아. 아, 넓이. 누가 안 비례한다고 해? 누구? 어떤 놈? 나쁜 놈 그 놈은 뭐야? 현. 알았어. 이것만 기억해. 현만 뭐 한다고요? 비례하지 않는 거야. 알았지? 자, 그다음 6번. 지금 몇 시야? 자, 요거 12번까지 지금 중치기 전에 끝낼 수 있을까? 자, 몇 개 안 남았어. 이제 6개 남았으니까 얼렁얼렁 하자. 알았어? 자, 선생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례해 안 해? 한다라고 했지? 그러면 이 호가 지금 몇 대 몇 대 몇인지 봐봐. 몇 대 몇 대 몇이야? 4대 5대 9가 되는 거지? 그럼 중심각도 서로 몇 대 몇 대 몇이야? 4대 5대 9로 나눠 갖는 거지. 맞아요? 확실하지? 식 다 적으란 뜻이야. 그러면 너희가 이 값을 구할 때 그럼 너희 비례배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비례배분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어떻게? 더한 다음에 얘 해당되는 게 몇이야? 5가 되는 거지? 전체가 뭐야? 4 더하기 5 더하기 9 중에서 얘는 몇에 해당되는 거야? 5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이 전체가 몇 도야? 한 바퀴가? 360도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360도에서 이만큼을 가져가는 거야.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18분의 5 곱하기 360. 약분 돼요? 안 돼요? 돼요. 되겠지? 자, 곱하면 몇 도가 돼야 돼 그러면? 100. 그래서 정답은 100도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선생님 지금 몇 번 얘기하는지 뭐였어?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하지 않아. 뭐라고?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하지 않아. 비례한다. 해요. 비례한다. 진짜 왜 그래? 바보야. 자, 바보잖아. 태민아, 혀는 중심각에 비례해. OX. X지. 혀는 비례하지 않아. 제인아,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에 비례해. 네. 그래, 맞았어. 잘했어. 오케이. 자, D로 넘어갑니다. D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진짜 어렵구나. 아니야, 쉬워. 자,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넓이를 살짝 옮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이게 삐뚤어져 있는 거를 선생님 이렇게 옮길 수 있겠어? 어? 야, 지금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었냐면,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보여?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었잖아, 그치? 요거를 이렇게 바꾼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했다고, 이것만? 바꾸면, 요 밑에 것만 있잖아, 밑에 것만 이렇게 바꾸면 얘처럼 바뀌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네,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얘 넓이를 구하려면 내가 어떻게 했냐면 중간원 넓이에서 제일 작은 원의 넓이는 어떻게 주면 돼? 빼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그림 그려놔, 옆에다가. 어떤 그림? 이 그림 말고 이 그림이 뭘로 바뀌었다고? 이 그림으로 바뀐 걸 그려놔. 자, 다 그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이 넓이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자, 여기서 지금 이 전체 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면 10이라고 그랬어. 자, 10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곧 4,4,4로 남아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이 중간원의 반지름 얼마일까? 중간원의 반지름. 중간원의 반지름 얼마일까? 어려워? 네. 6이요? 4,4,4,4,4.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2라고. 그럼 이걸 정확히 몇 등분 했어? 3등분 했으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4. 그럼 중간원의 넓이는 얼마가 돼야 될까? 넓이는 어떻게 구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외웠어? 파이의 제곱. 그래서 10분 파이야. 됐어? 제일 작은 원의 그런 반지름은 얼마가 되느냐? 얘도 4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 반지름 얼마가 돼야 될까? 2가 돼야 되겠네. 맞아요? 그럼 얘는 넓이 몇 파이가 돼야 돼? 4파이. 왜? 2 곱하기 2는 4니까. 자, 그래서 빼주면 얼마가 돼요? 12파이. 그렇지. 그래서 요 정답은 12파이가 정답이 돼야 되겠지. 너희들은 단위 좀 적어주세요. 여기 센티미터로 나왔으면 제곱 센티미터를 꼭 적어줘. 됐어요? 자, 그 다음 8번도 구할 때 반드시 그림을 그려야 돼. 이걸 구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지금 요 두 번째 넓이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여기다 일단 원 이렇게 그려져 있지, 그치? 원 두 개, 어이 원이 개판이네. 자, 근데 지금 이 넓이를 지금 구하라고 돼 있어? 그게 아니죠? 살짝 보면 살짝 보면 여기도 색칠돼 있어 안돼 있어? 네, 맞아요. 됐죠?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요거를 이렇게 잘라. 정확히 이 반을 잘라. 잘라서 이 반원 있잖아. 이 반원을 여기다 붙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정확히 무슨 사각형 그리는 거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어? 이 넓이를 여기다 어떻게 하라고? 옮겨. 옮기면 이 직사각형이 딱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반지름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반지름이 3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 밑변의 길이 얼마야? 3. 그럼 여기 지름에 해당되겠네? 지름은 얼마가 되어야 될까? 6, 그렇지. 자, 그럼 이 넓이는 얼마가 되어야 될까? 3, 6에? 18. 그렇지. 정답은 18제곱센티미터가 답이 되는 거지. 자, 어렵게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옮겨서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림 반드시 그려야 돼? 네. 알았어? 네. 정원이는 선생님이 원하는 그림이 아닌데? 이게 뭐야 이거 너. 낙서했었는데 지금? 그림. 여기 이렇게 잘라야 돼. 여러분 이걸 자르란 얘기야 지금? 잘라서 이렇게 옮겨서 이게 됐다는 얘기야? 네. 그걸 다 표시를 해야 돼. 자,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9번으로 넘어가도 됩니까? 네. 그 푸는 방법이 간단하지 그치? 네. 자, 그 다음 9번. 자, 9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반원 한 개랑 그 다음 여기 부채꼴 하나가 그려져 있네. 부채꼴. 자, 이거 또 왜 휘었어? 자, 여기 30도가 돼 있고 이 색칠된 부분에 뭘 구하라고 돼 있어 지금 색칠된 부분에? 둘레. 둘레야. 야, 이거 둘레 구하는 거면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붙였어? 네. 붙였다가. 조용히 써라 조용히. 이거 안하겠어. 아 진짜 누가 실수를 지키다 보면 미안해 실수는 어디있어. 나가네. 내가 아 떨어졌어. 왜 비련의 여중인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어? 어? 너 이거 뭐야? 이거 갖고 와봐. 뭐야? 의형도구 아니지? 예? 난 또 뭐 칼 같은 건 줄 알았지. 뭐야? 이거 왜 들고 다녀? 이거 깡패야? 이거 뭐야 이거? 뭐 하려고 갖고 다니는 거야? 이거 얘 숟가락이 부딪히고 있네. 이게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똥집할 때 쓰는 거야? 아 너 무협 주지 마 얘들. 알았어? 얘 저걸로 뻑큐해요. 이게 어디 언니가 뻑큐야? 끝나기 전에 얘가 2교시 때 뻑큐해요. 아니 이게 이겼을 때 맞지? 선생님 알아서 할 거야. 자리 여기다 쓰고 할 거야. 알았어? 아! 자 조용히. 아! 조용히 앉아. 니들 시끄럽다고 지금 놓고 있어. 아, 저 하나로 새콤달콤 두 개. 짜고는 안 돼.
아니지 않아. 맞아. 수선에 더하네 500원. 그냥 800원. 500원? 그럼 많이 주고. 무서워. 내 밑에 여자예요. 제발 남자. 제발 남자. 선생님 김예원 알아요? 김예원 진짜 제발요. 김예원 제발 남자. 김예원 실생에 대한 정보가 없나요? 충분한 사람 남자라고. 응? 아니야? 너? 너 혼자라네. 선생님이 일단 수업 끝나긴 5분 전에 번호 다 적어놨거든? 네. 5분 전에 한다고요? 네. 지금 하면 또 애들 너희들 말 많아져서 안 되니까. 선생님 여기서 번호 적어놨으니까 너희가 나중에 이제 번호만 부르면 되는 거야. 알았어? 이걸 지금 누군가 한 명이 보게 되면 자리를 알고 있으니까 아무도 못 보네. 내가 5번 나 8번 할게. 7번 할게. 나 9번 할게. 왜 그래? 10번까지 하는 거야? 1번부터 10번까지. 12번까지 아 근데 두 명은 선생님이 그냥 자리를 여기다 그냥 떨어뜨려 앉으면 안 좋아서 왜 시위라고 사이에 쌍둥이 차라리 안정적으로 혼자 걔네 둘은 좀 붙어 앉혀야 돼. 그래서 그래. 지금 몇 시야? 아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뭐가? 아 뭐야? 조용히 해. 너 그거 가지고 갖고 놀지 말라고 그랬지.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워버렸다. 아 9번까지 풀지 않았는데. 종 아직 안 치지 않았어요? 아, 종이 안 쳐도 지금 40분이니까 여기 종 소리가 잘 안 들려. 안 쳤어요. 네, 반 바꿀 수 있어요. 응? 반 어떻게 바꿔요? 아니 반 잘 안 바꿔요. 반을 바꾸다니? 이거 이 반이요. 위치 위치. 반이라고 누가 반이라고 그래? 반이 반 아니 반 맞아. 아니 반 옮기 근데 저기서 반 옮기. 아 그치. 근데 아 너 반 이동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 반이에요 이 반. 자리로 자리 옮기. 사람 위치? 아니 이 반이 그 동 잘 쓰는. 아 교실을 네, 교실을 바꾸자고. 요즘 근데 저희 메스포츠의 반 이름이 1인지 아 그 여기 학원에서는 그 어떻게 하냐면 1월 1일부로 그 다 그 숫자를 하나씩 다 올려버렸어. 먼저 알았어? 그래서 메스포츠의 이름이 그렇게 그냥 바뀐 것 뿐이야. 1MG예요 우리. 그래서 너희는 1MG 4로 일단 바뀌었어. 그 선생님이 다음 주에 그 책을 주면 그냥 1MG4로 여러분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학생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돼. 어차피 졸업했잖아. 저 초등학생인데요? 네, 6MG4예요. 졸업할 예정. 아니 그래도 너는 이제 미리 선행을 배우는 거니까. 알았어? 자, 자 9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9번. 자, 요 색칠된 부분에 둘레를 구해보려면 뭐뭐 구해야 되는지 한번 보자. 몇 개를 구하면 될까요? 공식으로요? 아니 이제 내가 선을 그어보면 몇 개의 선을 구해줘야 돼. 그어봐 한번. 몇 개를 구해야 될까요? 2개. 2개? 3개. 3개? 5개.
다섯 개? 세 개.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 맞아요? 네. 1번.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 몇 개? 세. 다 됐네. 세 번 구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요 길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반지름이 6이 나왔으니까 자, 첫 번째 이것부터 구해보자. 이 반원의 둘레의 길이. 반원의 둘레의 길이 어떻게 구하지? 반지름. 원주에, 그치? 원주. 원주 어떻게 구했지? 반지름. 지름 곱하기 지름 파이. 파이. 지름 곱하기 파이. 또는 2파이야. 여기 지름이 얼마야? 그럼 12파이가 돼야 되겠지? 원주가 12파이니까 이거는 반원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다 나누기 2를 해줘야지, 그치? 나누기 2 또는 그래서 얘는 몇 파이가 되는 거야? 6파이. 첫 번째 거 구했어. 자, 두 번째 거는 어디에 있냐면 두 번째 거는 요거야. 맞아요? 자, 요거를 구하려면 요거의 길이를 구하려면 자, 먼저 지름을 알아야 되거든? 지름? 이 부채꼴의 지름은 얼마일 것 같아? 지름. 지름. 12. 24가 돼야 되겠지. 아, 반지름. 왜? 반지름이 얼마야? 12지? 그럼 지름이 얼마일까? 지름이 24가 되는 거지. 맞아요? 2파이 아닙니까? 거기에 360분에 뭐 해줘야 돼? 중심각 해줘야 되겠지? 맞아? 360에 중심각 30도. 약분 될까 안 될까? 12분의 1로 되네요. 자, 12 약분 돼 안 돼 또? 그럼 몇 파이야? 2파이. 얘는 2파이가 된 거야. 자, 이제 하나 남았어. 뭐가 남았지? 요 성분 하나 남았지? 요 성분은 몇일까? 얘 반지름하고 얘 반지름하고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 반지름은 얼마야? 세 번째. 12가 돼야 되는 거지. 자, 요 세 개를 다 어떻게 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겠지. 6파이 플러스 2파이 플러스 12. 더해지는 건 요 두 개밖에 안 더해진다. 안 더해진 애까지 더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8파이 플러스 12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계속 연습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자. 자, 색칠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네. 자,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반원 두 개가 좀 반원을 선생님 몇 번 그려야 되냐면 한 세 번 그려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돼 있는데 스틸된 부분이 자, 스틸된 둘레 이건 몇 번 구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몇 번 해야 될까? 한 번. 한번 보자. 아니, 두 번. 자, 하나 맞아요? 그다음 또 뭐 있어? 둘. 됐어? 또 몇 번 있어? 셋. 또 뭐 있어? 또 뭐 있어? 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걸 어렵게 구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자, 여기에서 지금 요 길이를 봤더니 요 길이가 8이니까 요 1번 선분은 8이라는 건 이해가 안 가. 그 다음에 얘 보면 이거 반원이지? 맞아? 그러면 요 성분하고 요 성분 합쳐도 반원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면 요것도 반원이고 요것도 반원이면 그러면 원 하나랑 똑같은 거 아닐까? 맞겠죠? 그럼 결론은 뭐야? 아, 그냥 이 8 하나랑 그 다음에 요 반지름이 아니, 지름이 8인 원 둘레 하나를 그냥 더해주면 그게 그냥 답이 돼야 되는 거지. 알겠어? 다시 한번 얘 반원이고 얘도 반원이니까 합치면 원 한 개가 되니까 그냥 지름이 8이니까 8파이 해주면 그냥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알았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옮겨서 조금 쉽게 알아서 계산 실수 안 하게 보여주는 연습을 조금 하자. 알았어? 풀이는 그냥 여기까지. 알았어? 자. 그 10번의 정답은 뭐라고요? 8 플러스 8, 8.
동재야. 네? 너도 이름을 선생님 좀 막 바꿔야 될 것 같다. 똥재로. 알았어? 똥하고 똥재. 어? 선생님 아들이 맨날 뭐라고 부른 줄 알아? 요즘에 뭔 이름 앞에 무조건 똥을 붙여. 똥돼지 똥돼지 그러는 거. 아. 장난 그만 치고 그 다음 너 요주인물이야. 너 중심으로 지금 계속 지금 애들이 이상해져. 자, 지금 저기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있는 느낌이야. 번지고 있는 느낌. 자, 여기 봐봐. 11번. 이거 맞춘 사람 손 들어봐. 11번. 다 틀렸어? 자, 여기 조금 어려워 보이니까 설명 잘 들어. 자, 여기 부채꼴 BOD의 넓이를 구하래요. 반지름 지금 알아 몰라? 반지름 알아 몰라? 그러면 나중에 뭐만 너희가 구해주면 돼? 중간에 뭐만 구해주면 돼? 중심각만 구해주면 되겠지. 그치? 왜? 반지름 아니까. 그럼 요각 몇 도일까? 중심각. 네. 자, 한번 구해보자. 자, 이거 지금 그림에 보니까 이거 무슨 삼각형으로 표시가 돼 있어? 이등변. 그럼 여기 몇 도가 돼야 돼? 30도가 돼야 되겠네? 자, 그림에다 적어. 30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여기 몇 도일까? 여기. 어디요? 여기요? 여기, 여기. 거기는요. 그 60도. 그렇지. 네가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 30도고 여기 30도니까 여기가 왜 60도가 됐었는지 기억나? 그 네. 이름을 두 글자로 무슨 각이라고 불렀지? 외곽. 그렇지.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고 그랬어. 그래서 얘가 60인 거야. 아, 맞다. 그럼 여기도 몇 도가 돼야 돼? 여기도? 60도. 60도가 돼야 돼.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따라서 내가 이 값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정삼각형이니까 뭐가 돼야 돼? 60도. 60도. 그럼 따라서 내가 이 값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 몇 도가 돼야 될까요? 90도. 그렇지. 평각 180에서 90을 빼니까 90도였던 거야. 됐어? 그럼 내가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 공식이 뭐였어? 원 넓이에다가 360분의 중심각을 곱해주면 되는 거였으니까. 자, 구해봅시다. 자, 반지름 얼마라고요? 12. 그럼 12를 두 번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60분의 몇 도라고 돼 있어, 지금? 90이었지? 그래. 약분 될까, 안 될까? 돼요. 약분 하자. 이게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 자, 또 4로 약분 되는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있겠지? 자, 그러면 12 곱하기 3은? 36. 36 차이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 4번이 정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이 좀 개떡 같지만 자 그냥 여기 여기 문제 어떻게 푸는지만 보자. 색칠한 부분에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지금? 둘레와 또 뭘 구해보래? 넓이. 넓이도 구해보래. 자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야? 따로따로 구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둘레부터 구해보자. 그럼 먼저 내가 이 바깥쪽에 홀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안쪽에 홀도 구해주면 돼. 그럼 바깥쪽에 지름을 얼마일까? 바깥쪽에 지름 12. 12가 되는 거지. 맞아요? 네. 12야. 그러면 12파이 곱하기 이거는 360도분의 중심각이 지금 몇 도라고 되어 있냐면 270으로 나온 거야. 이거 약분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네. 90으로 약분하니까 얼마야? 4분의 3. 또 약분 될까? 안 될까? 네요. 되겠지? 얼마야? 3. 3, 3은? 9. 9파이가 될 거야. 뭐가? 이 바깥쪽의 호가. 그럼 안쪽의 호는 길이가 어떻게 될까? 요 길이가 지금 얼마가 될까? 4. 4. 그러면 이 안쪽의 원은 지름이 얼마야? 8. 그렇지. 그럼 두 번째는 뭐냐? 8 파이에 똑같이 360분의 270 해주면 되겠죠? 네. 자, 그럼 똑같이 약분 되니까 4분의 3 됐고 약분 되니까 얼마야? 2, 3은 6. 6파이. 아, 안쪽에 호의 길이가 6파이야. 또 더해야 될 게 있을까 없을까? 어디에 있지? 2파이랑 6파이. 아닌데. 아 요거 있지. 요거 해야지. 요거. 왜? 둘레를 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 길이가 지금 얼마야? 2죠. 근데 2가 몇 개 있어? 2개. 2개 있잖아. 그래서 자, 세 번째 2 더하기 2 해서 얼마야? 4가 나왔으니까 이 세 개를 어떻게 주면 돼? 더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10을 더 적어주면 9파이 플러스 6파이 플러스 4 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5파이 플러스 4가 둘레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그럼 넓이는? 자,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응? 넓이. 이거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자, 큰 부채꼴 넓이에서, 그치? 이 안쪽에 있는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큰 부채꼴 넓이 한번 해보자. 반지름 얼마야? 반지름 얼마야? 6. 그럼 부채꼴 넓이 구할 때 원넓이 먼저 구하는 거잖아, 그치? 6, 6에 36. 6, 6에 36 파이에 360분의 중심각 270도가 계속 나왔네. 그럼 얘는 4분의 3 됐고 또 약분 될까 안 될까? 되겠죠? 네. 9, 3? 27. 바깥쪽에 큰 넓이가 27파이가 나왔어. 자 그럼 안쪽에 있는 넓이 구해준다. 안쪽에 있는 거. 안쪽에 있는 반지름 얼마야? 4. 4가 돼야 되겠지. 그럼 4, 4? 16. 자 또 약분을 해볼게요. 그럼 얼마야? 4분의 3 나오겠죠? 자 그럼 약분하니까 얼마야? 4. 그러면 4, 3? 12. 12파이. 자 그 다음 요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네. 더해줘요? 네. 더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27파이에서 12파이를 빼주는 거였지. 그러니까 답이 뭐가 나오는 거야? 15. 15파이 제곱센치입니다. 아 풀이를 한 번 하나도 안 쓰는 그 용감한 행동은 뭐지? 그 다음에 이제 책 앞페이지로 이제 돌아갈 겁니다. 안 돼 있는 부분부터. 18페이지로. 왜 채점이 안 돼 있지? 이거요? 채점을 왜 안 하는지. 18, 19 채점 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하지 않았어? 자, 그러면 20페이지 펴보세요. 20페이지. 다음 시간에도 아마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어. 지금 20페이지 폈어요? 네. 근데 넌 채점 안 해놨어? 이제 20페이지 펴봐. 진짜 제 방 안 들었지? 너 내일까지 선생님이 집에서 전화해가지고 제 방 안 들었으면 그냥 톨랍 나와라. 알았어? 오늘 가서 제 방 꼭 들어. 확인할 거야. 너 오늘 들으라고 그랬어. 너 오늘 밤에도 어머니한테 물어볼 거야. 오늘? 어? 오늘? 어, 오늘 하. 끝나고 이거 뭐 너 방학했어 안 했어? 했어. 했지? 너 또 끝나고 또 학원 가? 아니잖아. 오늘 들어. 설명 한 10시 반쯤에 전화할 거야. 어? 자, 그러면 20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선생님 한 거 같은데 왜 하나도 안 돼 있지? 하나도 안 했어? 네. 알았어. 자, 13번부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 여기서부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내각의 크기와 한 외각의 크기의 비가 5대 1인 정다각형을 골라라 그랬어. 뭐라고요?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 내각과 외각의 비가 몇 대 몇? 5대 1. 어? 너희들 잘 생각해봐. 외각하고 내각을 합치면 몇 도라고 그랬지? 180. 그래, 180도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이렇게 딱 했으면 안쪽이 내각일 거고, 그치? 네. 바깥쪽이 무슨 각이야? 외각. 외각일 거 아니야. 두 개 합쳐서 몇 도가 돼야 된다고? 180. 근데 몇 대 몇이라고? 5대 1이래. 그럼 180을 내가 몇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6. 6으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6으로 나누면 몇 도야? 30도. 30도. 외각이 몇 도가 된다는 뜻이야? 30도. 내각은 뭐 안 구해도 되겠지만 150도. 구하면 얼마? 150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하나? 네. 자, 그러면 얘가 몇 각형인지 알고 싶은 거야. 알았어? 네. 뭘 알고 싶다고요? 몇 각형인지. 근데 내각으로 구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항상 외각으로 생각하면 쉬워. 알았어? 외각의 총합은 몇 도? 360도. 360도잖아. 그치? 어? 한 각이 30도니까 그럼 나눠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외각이 몇 개 있어야 될까, 이거? 30도 그러면? 12개 있으면 되겠지. 그렇지? 외각이 12개가 있다는 얘기는 몇 각형이란 얘기야? 12각형. 그렇지, 12각형. 근데 여기에 정자만 붙여서 정 12각형. 그래서 몇 번이 답이 돼야 될까? 4번. 그렇지.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왜? 외곽의 합은 360도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왜? 할 수 있거든. 정 6각형, 그 다음에 정 5각형. 어? 정 8각형인데? 아, 8각형이야? 그럼 정 8각형, 정 5각형. 붙여놓은 거거든. 14번. 자, 책에는 이렇게 풀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풀기 싫어. 왜? 선생님은 아직
젊어서 반항 알았어. 알았어? 반항 아예요. 반항? 아주 그럼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아가 맞아요? 맞아요. 반은 암기 아닌가? 자, 여기 봐봐. 선생님은 여기 A 풀고 B 풀고 풀어서 풀진 않을 거야. 선생님 푸는 거 봐봐. 자, 이 풀이 조금 복잡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얘는 정팔각형의 무슨 각이냐면 외각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정오각형의 외각이야. 맞아? 선생님 이 방법을 한번 풀어볼 거야. 정팔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 어떻게 구할지 되지? n 자, 더하기 무조건 외각의 합은 몇 도라고 그랬어? 160. 근데 이거 몇 각형이야? 8각형. 정팔각형이야. 뭘로 나눠주면 돼? 8. 8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몇 도가 나올까? 40. 40? B 아니라요. 45도. 어, 45도. 맞았어. 어, 여기 몇 도 나왔어? 45도가 나왔어. 이해가? 그러면 여기 외각, 정오각형의 외각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360을 뭘로 나눠주면 돼? 오각형이니까 5로 나눠보는 거야. 그럼 얘는 몇 도가 될까? 72도. 72도야. 그럼 여기는 몇 도라고 지금? 72도야. 그럼 X는 이 45랑 72를 어떻게 주면 되는 거야? 더해주면 된다. 됐어? 그러면 45 플러스 72는 몇이 돼야 될까? 17.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구하는 게 조금 더 쉬운 거야. 왜? 내각으로 구하면 공식이 더 어떻게 돼? 복잡해지겠지? 내각 어떻게 해서 구했지? 정팔각형? 아, 여기까지만 설명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4번 좀 어려워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풀이를 했다. 이거 각 A랑 각 B로 구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무슨 하라고 그랬어? 바나나. 아가 아니. 아가 아니지. 자, 그래서 A는 어떻게 구하냐면 잘 봐. 요 A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180에서 45를 어떻게 주면 돼? 빼주면 되겠지? 자, 그럼 A 답은 얼마야? 135 적어. 자, B는 그럼 얼마야? 180에서 71을 어떻게 하는 거야? 빼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야 B는? 108. A, B까지 그럼 적어도. 근데 선생님은 반항 알아서 어떻게 풀었다? 내각으로 풀지 않고 어떻게 풀었다고요? 외각으로 풀었다. 외각으로 풀었다. 반항아. 이름이 반항이면 이름 그래도 반항아. 반항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자, 15번. 이거 틀리면 선생님한테 꼴방한 달 맞기. 15번이요. 응? 15번.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또 한번 틀려봐. 틀어요? 네. 답 공유하지 말고. 선생님이 아, 호는 중심각에 비례한다고 그랬고 넓이도 중심각에 비례한다고 그랬고 혀는 중심각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어, 그거에 따라서 맞고 틀리는 문제를 고르면 되는 거야.
자, 물어보자. 15문의 정답은요? 몇 번? 5번. 5번. 당연히 5번이 돼야 되겠죠. 그 이유는 뭐야? 5번은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적어. 현. 현. 들린 사람 다시 한번.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 항상 얘 틀린 걸 찾으라 그러면 누굴 찾으면 되는 거야? 현. 현 때문에 틀린 거야, 항상. 그걸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틀린 사람 꿀거는데 안 틀린 사람. 16번. 자, 16번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안 한다? 한다. 자,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당황스럽네. 자. 자, 여기에서 지금 4AC 찾아봐. 4AC 어딨어? 요거지? 맞아요? 얘 중심각 몇 도야? 4AC에 대한 중심각 몇 도야? 180이야. 그치? 그 다음에 4AB는 어딨어? 여기 있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야. 여기가 1이 되면 이 전체가 6이니까 여기는 5에 해당되는 거야. 맞아요? 6배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전체 1이면 여기가 1이면 얘는 6배니까 이게 6이 되는데 요거를 빼면 나머지는 5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비례배분으로 이 각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뭐 6으로 나눈다면 5를 곱해도 상관없고, 그치? 6개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고 비례배분은 전체 6분의 5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앞에 보세요, 앞에.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돼? 그렇지. 150도가 정답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17번은 150. 그만 만져라. 아, 선생님들 지금 이제 웃고 얘기하는 건 딱 여기까지. 알았어? 웬만하면 선생님 웃으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길어져. 그럴 때는 선생님 웃음기를 싹 빼고 하는 거야. 선생님 어차피 너희들 뭐 기분 받쳐가면서 좋으면서 내가 수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머릿속에 이 수업 내용이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치? 지금부터 딴짓 하다가 걸려봐. 알았어?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 아니야. 부드럽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남자 선생님이랑. 알았어? 말 안 들으면 어떡해. 그냥 싸대기도 딱딱딱 때려가면서 역시화도 잡아가면서. 알았어? 떠들면 어? 뭐 저기 하고 쓰레기 같은 거 이불을 이렇게 총 넣어가지고 빡빡하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못할 것 같아? 봐봐 한번. 하나는 어? 하나는 좀 한번 봐봐. 한번 하고 선생님도 경찰서 갈 거야. 알았어? 보석금에서 나올 거야. 왜 돈 많아요?
많겠냐? 많은 선이 여기 있겠니? 어? 없으니까 여기 있지. 자, 이거 봐봐. 자, 요거는 조금 여러분한테 어려워요. 요거는 왜 어렵냐면 이 호의 길이랑 이 호의 길이를 합해보래. 합해보래.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풀면 좀 어렵고 이 각을 이쪽으로 쭉 옮겨봐.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 여기 보세요. 선생님 요거를 130도를 이렇게 밑으로 옮겼어. 옮겼어. 그러면 요 26이라는 호의 길이는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는 거야. 그러면 요 두 호의 길이가 합친 게 여기에 있겠지. 요 두 개 합친 게 여기에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렇게 구하는 게 조금 쉽다라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몇 도에 해당돼? 180에서 130. 50. 50이지. 엎드려 절박기야. 자, 그러면은 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비례한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를 X라고 놓고 비례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비례식 뭐라고 세우면 될까? 50대 130은 50대 X로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일단 하자. 그 다음에 뭐라고 세워야 돼? X대 20. 자, 이거 너무 크니까 10은 뺀 다음에 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곱해주자. 그럼 어떻게 돼? 어, 13X는 얼마야? 5 곱하기 26이 되는 거지. 그럼 곱하기를 잘 못해서 곱하기는 일단 안 할 거야. 알았어? 안 할 거라고. 자, 그런 다음에 양변을 뭘로 나눠주면 돼? 1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양변을 13으로 나누면 13분의 5 곱하기 26이 되겠지? 약분 될까 안 될까? 그러면 5, 2, 10. 자, 그래서 요 호의 길이는 정답이 얼마가 된다? 10. 여러분이 풀면 이건 조금 어려워요. 알았어?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한번 기회받고 그 다음에 18번을 자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값부터 먼저 구해놔봐. 이 파란색 값. 파란색 값 먼저 구해놓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중심각의 아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 그랬어. 비례식 세워서 푸는 거야. 비례식 세워보세요. 이 각을 뭐라고 놓고 X라고 놓고 구했어요 벌써? 네. 아닙니다. 자, 구해보세요. 이등변 삼각형에 뭐? 응, 상관없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로 구하든 아니면 이걸로 구하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걸 이용하라고 하는데 다른 방법 구해도 상관은 없는 거야. 자, 구했어요? 네. 자, 몇 도 나왔어요? 100도. 100도 나와야 되겠지? 왜? 자, 비례식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40대 X는 4대 10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자, 그래서 뭐야? 4X는 400이 되니까 X는 100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이건 반지름 반지름이니까 여기 40이니까 여기 100도. 여기서는 이등변 삼각형 조금 더 쉬워요. 근데 지금 단원 자체가 이걸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구하면 된다. 자, 그럼 여기 100도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야? 이 각 40도를 마저 구해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다 적어놔 이렇게. 그럼 문제 풀 거야. 네, 기호가 하나도 안 적혀 있어서 기호를 잠깐만 적겠어요. 자, 그럼 처음에 AOD는 100도다. AOD는 100도다. 맞았어? 틀렸어? 네. 맞았어. 그 다음에 AD하고 OC는 평행하다. 얘하고 얘는 평행합니까? 하죠. 왜? 엇각의 크기가
같아서 억각의 크기가 같아서 그럼 얘도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AD는 BC의 4배가 돼야 된다. 뭐라고요? AD는 BC의 4배가 되냐고 물어봤어. 뜬금없이. 아니죠. 아무 상관이 없지, 그치? 현의 길이는 우리가 몇 배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 현은 무조건 몰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까? 자, 그래서 18번의 답은 뭐야, 그러니까? 3번이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19번부터 24번까지를 이거 몇 시에 끝나지? 25분이요. 7분 동안 6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차려야 돼요? 응. 자리 남았어. 5분, 2분 남았잖아. 그리고 아니야, 자리는 선생님이 다 그려놨기 때문에 1분이면 돼. 선생님 그냥 이거 숙제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안 돼. 너 어려워서 어차피 풀이 다 다시 해야 돼 이거. 아 너무 어렵다. 못할래.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19번부터 봐봐. 어차피 다 못할 거야 이거. 너희들이 천재니까 아닌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자 19번.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 뭐라고?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인 부채꼴의 넓이가 뭐가 나왔다고요? 38이 나왔어요. 잘 봐. 중심각의 크기가 이 120도인 이 부채꼴의 넓이가 38이가 나왔대요. 자, 그러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 호의 길이 구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구해야 될까? 당연히 반지름부터 먼저 구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럼 이거 공식 어떻게 구하지? 공식 뭐였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자 시작!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이다 x. 자 그럼 여기다 넣어보자. 반지름 알아 몰라? 몰라. 그럼 그대로 쓰는 거야. 이대로 쓰고 중심각 몇 도야? 120. 120. 그랬더니 넓이가 뭐가 나왔대? 38. 그리고 푸는 거야. 약분 돼 안 돼? 돼. 잘 봐. 파이 r 제곱 곱하기 3분의 1은 3파이니까 자 먼저 파이 똑같은 거 약분해서 없애주자. 됐어? 그 다음에 이 3분의 1이 눈에 거슬려. 그러면 3분의 1을 없애려면 양변에 3을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그래서 R제곱은 뭐가 됐어? 9가 된 거야. 따라서 똑같은 수 두 번 곱해서 9 나온 수 뭐가 있을까? 3. 3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얘 길이 얼마나 나왔어? 3 나왔지. 그럼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2파이 r 곱하기 뭐였어? 360분의 중심각. 2파이 r은 지름 곱하기 파이라고 했어. 그치? 자 그러면 구해보자. 공식에다 넣어봅시다. 자 반지름 얼마 나왔다고요? 3. 그럼 여기서 3 그대로 집어넣어. 그럼 얼마야? 2파이 곱하기 3 곱하기 360분의 뭐라고요? 120. 약분되니까 얼마야? 3분의 1이니까 또 약분돼서 다 없어졌어. 뭐만 남았어? 2파이. 자 그래서 호의 길이는 얼마라고요? 2파이가 되었다. 자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파이 센티미터까지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섯 문제 이어서 하도록 하고 일단 그 다음에 번호를 돌려 아 그리고 선생님 너 기억해놔. 화요일 날 뭘 가지고 오라고요? 오답 노트 안 갖고 온 사람은 선생님이 어떻게 보복을 하겠다고요? 보복이요? 오답 노트 여태까지 밀린 것들 다 써야 돼. 근데 화요일 날 가지고 오면 면제. 아니 근데 최소한 몇 회치는 있어야 된다고? 3회치는 있어야 돼. 네. 자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 부르세요. 자 레이니 퍼스트 할까? 애니멀 퍼스트 할까? 애니멀 퍼스트. 애니멀 퍼스트. 남자? 남자부터 하라고? 아니 저번에 여자부터 했잖아요. 남자 먼저 해? 어? 잠깐만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되니까 얘는 생략하고 잘 가.